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때아닌 고온으로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지역별 최고 15도까지 높아진 기온인데요.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Pues mire, quema a base de bien, pero es nuestro trabajo que toca sacarlo adelante. 스페인 기상청은 5월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자국 내 10곳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차가운 물로 목을 축이고 시원한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Fatal, hija. Esto es agobiante. Vamos a ver qué tal. 스페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처럼 극심한 이상고온이 수일 또는 수주간 계속되는 강한 열파 현상이 전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한 달 새 무려 9번의 모래폭풍을 맞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항상 모래폭풍의 피해를 입어오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모래폭풍이 더 잦고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날씨가 더 더워지고 더 건조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미 만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모래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브라질의 인클루전 콜렉티브라는 단체의 회원들인데요. 오늘 계획된 이벤트를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벤트의 주인공은 앤더슨 카를로스 씨인데요. 그는 10년 전 강도 사건 중 총에 맞은 후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인클루전 콜렉티브 회원들과 특별한 경험을 할 예정입니다. 앤더슨 씨를 위해 특별 제작한 이동수단에 옮겨 태우는 회원들.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바로 산입니다. 앤더슨 씨가 등반을 원했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인클루전 콜렉티브 팀이 돕기로 한 것입니다. Eu acho que é o maior exemplo de empatia. O que eu pude ver aqui com essa galera é de fato é que o sentimento empático em cada um é notório. E o que me deixou muito feliz é saber que mesmo eu não andando com as minhas pernas, mas essa galera faz a gente andar de todas as formas para onde a gente quer ir. 인클루전 콜렉티브 팀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산을 등반하거나 장애가 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된 행동 반경 안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한계를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클루전 콜렉티브 팀. 정말 대단하네요. 낙농업이 발전한 그리스. 특히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낙소스 섬은 뛰어난 품질의 유제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낙소스 섬에서 생산하는 치즈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 연료 비용 등이 계속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Έχω ξεκινήσει να σφάζω ζώα αυτή τη στιγμή 20 κιλά γελάδες, να βγάζω 20 κιλά και να τις σφάζω για να μπορώ να διατηρήσω αυτές που βγάζουν περισσότερο. Γιατί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τα ταΐσουμε λόγω ψηλών ζωοτροφών. 그리스 정부는 전국의 낙농업자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낙농업이 어려워지자 300마리 이상의 소와 3만 마리 이상의 양, 그리고 염소가 도살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유 생산량 역시 하루에 7에서 8톤가량 감소했고 머지않아 하루 10톤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με αυτά τα αποτελέσματα, με αυτά τα δεδομένα θα τελειώσει η κτηνοτροφία στο νησί. Θα σφάξουν όλα τα ζώα. Πρέπει η πολιτεία να ξυπνήσει.
πρέπει να ξυπνήσει και να σταθεί δίπλα στον κτηνοτρόφο. Έχουμε απογοητευτεί, έχουμε απελπιστεί. 낙소스 섬에서 키우는 소, 염소, 그리고 양의 우유만을 사용해 만드는 그라비에라 치즈. 그런데 우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치즈 생산량도 감소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생산 감소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만 και ο πόλεμος να σταματήσει αύριο το πρωί, μακάρι δηλαδή, το ευχόμαστε όλοι. Οι συνέπειες του πολέμου θα διαρκέσουν πιστεύω για 1,5 χρόνο τουλάχιστον. 낙소스의 명물, 그라비에라 치즈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되겠죠? 낙농업자들이 지혜롭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